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오늘 할로윈 데이인데 다들 어떻게 즐거운 할로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오늘 애기들이랑 남양주에 비루개라는 이제 산속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놀러 갔다가 저희 큰 녀석이 기저귀에서 똥이 다 넘쳐가지고 거의 갔다가 진짜 한 3, 40분 있다가 거의 바로 온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왔다 갔다만 한 2시간 정도 하고 굉장히 좀 정신없이 좀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금 어떻게 보내셨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또 집에 와가지고 부랴부랴 뭐 씻기고 막 울고 뭐 이러는데 막 잠투정하는 거막아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또 하나 재우면 또 하나 깨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다 지금 자요. 그래서 좀 전에 또한명 깼는데 와이프가 또막 투입돼가지고 네, 지금 이제 애들 막 재우고 육퇴를 막 하고, 네, 저는 이제 막 취미 생활을 이제 막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할로윈이라 이렇게 또 와이프께서 이렇게 또 샹그리아를 하나 사주셔가지고, 네, 어차피 원래는 이제 몇강몇강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5화로 준비했어요. 뭐 특별히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션적인 그런 지식 같은 것들? 그냥 제뭐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조그만하게 알고 있는 선 그냥 그런 것을 조금 그냥 썰을 푸는 시간? 네, 그냥 그 정도로 알면은 좋지 않을까.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냥 옷을 좋아하는 그냥 아저씨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아저씨고 요새는 워낙에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옷에 대한 막 그런 부심? 예. 네, 일단 한잔 하겠습니다. 네, 또 할로윈이니까. 좋네요. 그런 이제 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아, 이제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나이 먹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좋아하는 거좀 좋아하고, 뭐 이런 살아가면서 패션이 또 저한테 끼치는 그냥 그런 영향력, 제가 패션에 대해 생각하는 뭐 그런 느낌들, 뭐 그런 것들 조금 공유하고자 하는 시간을 좀 허심탄회하게 그냥 편하게 네, 그런 걸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할로윈인데 뭘 할까 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노트북을 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신발 창고 골방에서 이렇게 또 5화를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사실 또 페이지를 또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어차피 패션이라는 부분이 장르라는 것도 굉장히 뭐 뻔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즐겨 입는 브랜드 이런 것도 뭐 딱히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름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또 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잡식. 네,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패션 잡식러? 네, 잡식러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옷 입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만 많이 파잖아요. 내가 좋아함, 내가 뭐 그렇죠. 뭐 아메카지를 입으면 아메카지만 쭉 입고. 내가 뭐 맞춤이나 이런 클래식 쪽에 관심이 많다면은 거의
그쵸. 슈트 뭐 그리고 거기 맞춰서 입으시거나 셔츠도 맞춰 입으시고 뭐 그런 이태리 이제 고가의 그런 클래식 브랜드들 네뭐 라르디니 뭐 PT 뭐 기타 등등 브랜드들 많죠. 그런 클래식 요새는 또 젊은 친구들 시티보이 룩 같은 거 입은 지 이제 한 1, 2년 정도 됐고, 요새 뭐 국내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시티보이는 이제 하나둘씩 표방을 한 지는 벌써 꽤 됐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저는 명품은 이제 많이는 안 입기 때문에, 글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그런 미니멀 때문에 마르지엘라는 이제 좀 입었다가 거기다 이제 처분을 했고요. 이제 국내 것은 그나마 이제 저도 이제 영미 누님 그 셔츠 약간 오버핏 셔츠 몇개 있고 슬랙스 몇개 있고 영미 누님은 셔츠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짱짱하죠. 그리고 준지도 준지는 팬츠가 몇개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니트 하나 있고 그런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같은 거 하나 있고 예, 준지 핸드메이드 코트 하나 있고 준지 코트의 그 특유의 그 박시한 오버핏이 아직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저번 시즌까지는 스톤 아일랜드를 이제 아무래도 무난하다 보니까 네, 뭐 어디 입어도 뭐 빠지지 않고 네, 스톤을 굉장히 즐겨 입었었는데 이제 슬슬 조금 이제 스톤도 조금 자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거의 일진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입다 보니까 아 너무 또 저평가되는 거 아닌가. 예, CP 컴퍼니랑 나란히 옛날에 이제 그런 무스 너클스 같이 예, 요새 일진 분들은 뭐 톰브라운 입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아 그렇게 뭐 사실 무슨 패션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뭐 시티보이다 아뭐 클래식이다 아 이렇게 입으면은 이렇게 뭐 심플한 셔츠에 굉장히 와이드 핏에 슬랙스 입으면은 저거는 미니멀이지. 아, 그게 오히려 더 너무 웃긴 것 같고 정말 진짜 심플한 뭐 면바지에 그런 치노 팬츠에 그냥 옥스포드 셔츠 깔끔하게 딱 입으면 사실 뭐 그런 게 미니멀이지. 예. 정말 그런 게또 어떻게 보면은 좀 웃겨요. 패션의 뭔가 이런 장르나 뭐 그런 경계를 손으로 긋는다는 것도 조금 웃긴 것 같고, 오히려 일본의 그런 아메리칸 브랜드들 많죠. 뭐 텐더로인 이런 데 가면은 직원들이 굉장하더라고요. 예전에 일본 가 보니까 막 거의 몸무게도 거의 한 80kg 이상 나갈 것 같은 형님들이 핏도 막 엄청 타이트한 거 입어가지고 막 사이즈 막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뭐 엔라코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엔라코 같은 데 가면 또 직원들이 아 무조건 이 사이즈 입어야 된다고 약간 강매하는 듯한 그런 뭐지 멋진 형님들이 추천해 주는 듯한 그런 일본만의 그런 감성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죽지 않았나. 조금 그런 생각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글쎄요, 이렇게 또 보고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아, 막, 그쵸? 고딕 다크웨어 하면은 뭐, 당연히 리고엔스나, 뭐 그런, 이제, 다크웨어류들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특히 어릴 때는 어테치먼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입었었고 다크웨어와 더불어서 한 그때 일본에서 굉장히 또 붐이었던 게 함께 뭐 라드뮤지션 이런 것도
굉장히 곁들여서 많이 입었었고, 또 그것도 한때였던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이렇게 촥또 입다가, 지금은 그래도 리그원스는 그래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뭐 팬츠나 약간 로우탑의 스니커즈들은 그래도 무난하게는 계속 신으시는 것 같고, 뭐 요새 옛날처럼 빡세게 리그원스 하이탑을 막 신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무난무난하게들 많이 입으시는 것 같고, 크로마츠 같은 것도 그냥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딱히 유행 타지 않고 쭉또 가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유행 탄다는 게 그런 트렌드를 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명품들이 심하잖아요. 예, 발렌시아가 뭐 어느 시즌 뭐몇 년도 시즌 디렉터는 누구였고, 예를 들어 라프시몬스 누구 디렉터가 이렇게 왔는데, 그때께 지금 또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 그런 명품들의 룰이 예전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요새는 저도 그냥 보고만 있고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미아라 야스히로도 요새 스니커즈로 핫하잖아요. 예, 그럼 미아라 같은 경우도 요새 굉장히 그런 볼드한 느낌의 아웃솔을 적용해가지고 변형된, 느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하나 정도 사고 싶은데 이제 와이프 눈치가 보여가지고, 일단 사진으로 많이 맛만 봤고, 아무래도 스트릿을 현재 저는 많이 즐겨 입는 것 같아요. 그나마 뭐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 몇 개랑 이제 뭐 슈프림, 당연히 나이키는 이제 항상 드로우 같은 걸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이제 한정판들이 아무래도 신발 창고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스캇도 좀 당첨이 되고, 언디핏 같은 것도 좀 당첨이 됐는데, 뭐 언디핏은 한국에 뭐 이상한 또 라이센스를 또 해놔가지고, 그것도 또 그런 이제 외국이랑 그런 이제 상표권 싸움이 있더라고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미국 분들께 또 죄송하다고 또 짠 한번 해야 될것 같네요. 정말 그런 또 한국의 짜프림도 있잖아요. 슈프림 짭퉁 그런 것에서부터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온디핏 이런 것도 좀 부끄럽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여튼 그런 이제 상표 뺏어와서 하시는 분들 말고 지금 이제 계속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 그래도 꾸준히 잘 되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브랜드들 계속 앞으로도 좀 흥하시길 바라고, 이제 국내 MD 분들이 또 국내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또 발굴을 해주셔서, 국내 브랜드들은 이제 정말 작은 업체들부터 큰 업체들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또 MD 분들이 많이 또 발굴해 주셔가지고 또 많이 유통을 해주시면은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 좀 들고, 아무래도 패션의 잡싱러로서 앞으로는 그래도 패션 MD들끼리의 먹거리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당연히 캐주얼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캐주얼 쪽이 매해 나오는 옷들이 비슷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트렌드에 대한 영향이 덜하고, 이제 사실 이제 너무 아메카지 쪽은 좀 옛날 얘기고, 그래도 사실 저는 좋아는 해요. 이제 풀카운트나 그런 쪽 이제 데님들 같은 경우도 아직 저도 이제 즐겨 입는 편이고, 사무라이징 같은 경우도 아직 네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적절히 또 요새 캐주얼이랑 네, 잘또 섞어서 네, 입으면 좋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사실 조금만
조금만 더 어렸으면은 굉장히 와이드한 그런 핏의 팬츠나 이제 벌룬 핏 팬츠에 약간 무지 핏 셔츠 굉장히 오버하게 입어가지고 막 시티보이처럼 막 그렇게도 좀 입어보고 싶은데, 이제 쌍둥이들 데리고 와이프가 약간 이제 조금 적당히 해라 약간 이래가지고, 그래도 옷 패션에 대한 지출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무난한 쪽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무난한 쪽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서도 그 블라인드 파일즈랑 그 블랙아웃이랑 이제 리오버 그렇게 이제 세 분이서 많이 친하신데 그 브랜드들 옷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혀 홍보하는 거 아니고 협찬받는 거 전혀 없는데 그냥 옷이 다 이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국내 브랜드들 쇼핑 많이 하고 이제 해외 브랜드들 이제 행사 같은 거할때 행사 같은 거할때뭐 오히려 그냥 랄프로렌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있고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든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정말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빈티지에 대한 쇼핑은 계속 하고 있어요. 빈티지 쇼핑도 그래도 좋아해가지고 그 이제 사이트 중에 굉장히 오래된 사이트 있어요. 그 보노비스타라는 부산에서 매장도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벌써 이제 쇼핑을 한 금액이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제가 구매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일단 뽑기를 잘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일단 보노비스타 추천드리고 실측이 정확합니다, 나름. 그래서 보노비스타 좋아하고 신발 빈티지 사이트는 이제 프레빈이라는 곳을 많이 이용하는데 프레빈도 화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거기도 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쇼핑을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나이키에서 드로우가 당첨되면은 또 선착이나 그런 거할때 되면은 그런 것들 제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이제 신발 모으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나이키도 아울렛이 2000 아울렛이 물건이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이제 2000 쪽 근처에 나이키 이제 창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2000 아울렛에 좋은 물건이 공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나이키 매니아 카페에서도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애들 때문에 많이 못 갔죠. 되게 가고 싶었는데, 언젠간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2000으로 가서, 그래도 신발 한 두세 개씩은 또 몰래 사와야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 오늘은 그냥 패션에 대한 이런저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뭐 이런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글쎄요. 별로 또 막상 하려니까 할 얘기가 없네. 그쵸.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것들? 아무래도 조금 예전에는 아메카지나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을 조금 나이 먹고는 많이 입었었는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핫한 네 그런 이제 안태옥 선생님의 스펙테이터 옷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약간 핏이 약간 너무 많이 정핏이어가지고 요새 조금 이제 못 입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트로그 좋죠. 요새 행보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스트로그. 그래서 이스트로그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디렉터 분들 중에 거기 예전에 에스피오나지
에서 디렉터 하시다가 지금 이제 나와서 듀테로를 이제 이끌고 계신 크리스 영 디렉터님 쪽도 유심히 잘 보고 있고, 거기 디렉터 시리즈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미미킹 님이 하시던 벌써 이제 론칭한 지 벌써 꽤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거기 이제 볼게임 시리즈랑 요새 또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아드님 사진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그냥 미국적인 감성이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브랜드들에서는 굉장히 유행이 타지 않죠. 그런 이제 캐주얼들 잘 전개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본인들만의 감성을 약간 소스처럼 잘 얹어가지고 잘 그렇게 진행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원래 예전에는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디렉팅을 회사에 있을 때 조금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게 아니다 보니까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는 이제 조금 또 그쪽에는 흥미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을 물론 기반으로 하되 좀더 뭔가 문화적이고 서브컬처적이고 그런 뭔가 아티스트적인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쵸. 예를 들면 옛날 미국의 가수분들, 밴드 그런 감성이 조금 가미가 된다든지, 그쵸. 뭐 영화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골고루 다 믹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 빨을 딱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딱좀더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그래도 옷은 죽을 때까지 평생 좋아할 거고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와이프가 허락만 해주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글쎄요, 현재를 말씀드리면은 거의 그냥 스트릿 의류들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래도 그 퓨어 오브 갓의 대중적인 라인 에센셜즈를 그래도 무난하게는 이제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그런 것들 좀 입고, 슈프림은 그냥 빈티지로 좀 저렴하게 사서 입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블라인드 파일즈랑 블랙아웃, 리오버 이런 것들 구매해서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키에서 이런 한정판으로 나오는 것들, 최근에 또 나이키 언더커버에서 나왔던 상하이 세트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그 쇼미더머니의 개코가 상하이로 또 언더커버 그 트레이닝 세트 입고 나와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구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아무래도 이 한국의 패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역시 제가 또 그래서 잡식이 아닌가. 귀가 얇은 거죠. 눈이 얇고 막 봐서 좋으면은 다 좋은겨. 참.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참 연예인들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테레비에서 누가 입고 나오면 아유 저거 이쁘네, 저거 사야지. 그게 굉장히 또 다른 나라들보다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인스타나 이런 데서 연예인이 누구 입고 나왔네 그러면은 이제 품절되는 거지.
뭐 물론 네 그렇죠.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입어줘야 하는 건데 예. 글쎄요 요새는 딱히 막 이렇게 엄청나게 또 연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 많이 안 뛰어가지고 그쵸 예전에는 막 GD 막 이런 근데 요새 뭐 너무 또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니까 그쵸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박서준 공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또 멋있다 예. 그분들이 입는 거는 그래도 여적 계속 그래도 솔드아웃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패션계를 뭔가 좀더 이끌어나가지고 패션 아이콘이 한분더 등장을 하시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나 MD로서나 봤을 때는 사실 다르죠. 내가 입는 거랑 팔리는 거는 다르니까.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쵸 뭐 이렇게 수량뛰기 하기는 쉽진 않죠. 예. 그리고 남들이 안 사는 것도 좀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안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약간 빈티지 안경 쪽으로도 약간 관심이 많거든요. 일본의 뭐 백산 안경이라든지, 옛날부터 뭐 근본이 있는 뭐 모스캇, 예, 모스코트 이런 거 굉장히 또 좋아하고, 사실 요것도 이거 이제 프라다 안경도 막 엄청 이뻐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애들이 하도 잡아 당겨가지고 이거는 안 부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애들 때문에 쓰는 건데 저도 이제 약간 고가의 뿔테 안경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꽤 있는데 지금 이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몇개 이제 애들 때문에 아작이 나가지고 확실히 육아는 쉽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일단 짠 한번 할까요? 그래서 일단 저도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겨울 거 촬영도 있고 겨울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염이 심해요 요새. 아유 죄송합니다. 죽겠네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패션 또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당연히 이제 기모 바지 같은 거 많이 준비하실 거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점점 이제 빅 사이즈들의 판매량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꾸 코맹맹이 소리 나네요. 지쳐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빅 사이즈 같은 거좀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우터 당연히 이제 뭐 이제 다운 종류랑 이제 올해 많이 강세인 것 같아요. MA1 스타일의 다운이나 바시티 점퍼, 네, 울 소재로 된 바시티 점퍼 스타일. 그리고 뭐 기존 이제 도메스틱들에서는 이제 양털 같은 그런 이제 쉐르파 자켓 스타일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해마다 나오는 스타일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에서는 굉장히 또 그런 가벼움 쪽에 포커스를 둔 그런 굉장히 경량화 다운 자켓들 그런 것들을 또 선보이는 것 같고 딱히 굉장히 이번 시즌 뭔가 트렌드다 막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시즌은 엄청나게 롱 패딩 또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오버사이즈 코트랑
적당한 중간 기장의 그런 다운들? 예, 굉장히 또 반응이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망원, 뭐 베이직한 거죠. 망원 스타일, MA1 스타일 이제 다운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노스의 베이직한 눕시 스타일. 그런 뭐, 기본 눕시 스타일의 패딩들 네, 많이 나오겠죠. 저도 벌써 이제 쇼핑을 한게 그런 거 이제 푸퍼 스타일의 패딩이라 그러잖아요. 네, 기본 기장에 저도 이제 푸퍼 패딩 하나 벌써 구매했고, 그리고 이제 M65 스타일의 롱 피시테일 야상 이제 겨울용이랑 그리고 유니클로 화마 이번에 핫했죠. 거기 거는 이제 내피는 구매를 했는데 패딩도 가격이 뭐 저렴해서 구매할까 말까 13만 원인가 뭐 그런 거 같은데 할까 말까 구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고민 중입니다. 봐서 곤색이 난거 같더라고요. 곤색. 그래서 뭐 살까 말까 하는데 조금 고민 중이고. 글쎄요, 원래 이런 패션 얘기는 옆에 게스트를 두고 같이 좀 핑퐁핑퐁? 퐁핑퐁핑이 아니고 핑퐁핑퐁을 해야 되는데, 밤에 이렇게 혼자 또 이렇게 호로록 호로록 하면서 하려니까 얘기가 쉽게 나오질 않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옛날처럼 슈프림이나 그런 팔라스 같은 것들, 그냥 나이키 매니아 아재들처럼, 물론 제 얘기입니다. 아재. 옛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막 그렇게 막 입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이제 쌍둥이들이 생기니까 살짝 좀 자중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 네, 일단 오늘 또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또 한잔하니까 조금 이제 감성적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다 먹었습니다. 막잔 해주시고요. 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또뭘 준비를 할까? 다음에는 사실 정말 누굴 부르든가. 아, 이제 안 되겠어. 안 되겠고. 정안 되면은 마누라를 옆에 앉혀서라도 뭔가 그런 와이프도 매장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꿀팁이라도 조금 좀 방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네. 더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했네. 네,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에 또 한번 구상해서 정리해봐서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